자, 맵 안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익숙합니다 계속. 아 그렇습니다. 임페르노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주고 있는데 국민맵이죠. 국민맵인만큼 양 팀이 다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디테일 차이가 갈리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어의 그런 공격적인 영역 전개 그리고 바나나 위치,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저 입구를 이제 시작으로 통로가 이어지는 바나나 위치로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가 양 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파 레드와 이카로스인데요. CT는 알파 레드가 먼저 시작하고요. 이카로스는 테러리스트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네. 권총 교전에서 빠르게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권총을 하나 샀어요. 어티스트 선수가 피용을 하나를 구매를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나가는데 아무 있는 선수한테 안 주고 본인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수들한테 밀어주지 않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과 다른 운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나를 믿어라. 그렇죠. 자 근데 디폴트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알파레드도 지금 보시면 센터에 4명 그리고 뒤쪽에 한 명의 선수를 배치를 시키고 백업 싸움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KN 선수가 먼저 데미지를 입으면서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아, 인터 선수가 살짝 프리파이어 샷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데미지를 많이 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프킨 선수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이카로스에 합류하게 된 러시아 선수. 이제 예전 점육 때는 듀르트스 프로, 버츠스 프로에 소속이 돼 있었고 현재는 이제 중국 팀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카로스에 잠시 도와주러 온 그런 이제 러시아 용병입니다. 아, 그래서 또 많은 팬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 저희도 채팅창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인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전 체력 차이가 나는 선수가 있는 만큼 빠르게 잡아냈어요. 이거 탄소만 시켜주고 탄소모만 시켜주고 이렇게 장전하는 타이밍에 들어가려고 이제 계속 무빙을 했던 건데 문제는 뒤쪽에서 나오던 선수가 잡혔어요.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인원 손실이 있고요. 연막 거칠 때까지 살짝 쏴보긴 했는데 아, 이게 암호가 없는 선수가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도 정말 집중력 좋게 잘 쐈고요. 어쨌든 인원 동수 교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백업 싸움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미리 헤드를 맞춰뒀던 선수들 제거 잘해줬고요. 자 전면전 좋은데요. 아직까지 자 무리를 해서 썰 필요는 없습니다. 오 설치도 했고요. 자 이러면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 막아주면서 상대 나오는 거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미 해체는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모두를 잡아냅니다. 아 시작 단계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는 들어갈 때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 이카로스 입장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먼저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뒤에 포스트 플랜트 상황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차분하게 한 명씩 잡아난 게 승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SMG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2라운드를 펼치기 때문에 이카로스는 이번 라운드까지 화력전에서 이겨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CT 입장에서는 이제 화력을 모아서 플레이를 하기 수월한 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카로스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 무기를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치 선정도 중요할 테고요. 연막탄이 거치는 그 상황에서의 한 번 만회할 수 있는 킬이 중요했는데 이카로스의 근접전에서의 SMG 화력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 항상 남겨주시고요. 예, 보프킨 선수는 러시아에서 온 용병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팀에 진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 대회를 위해서 잠깐 이제 소속이 된 건지는 저희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회를 위해서 일단 도와주러 온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슬슬 아이템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투척을 전개하고 있는 이카로스. 페이크죠. 한 명의 선수만 앞에서 지금 이제 위치 확인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셋업이 됐다 확인되는 순간 A쪽에서 공격 전개가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뒤로 빠지고 있는데 이거 타이밍을 좀 재는 건가요? 이게 센터 쪽에서도 지금 물 때문에 없으니까. 물 때문에 이거 싸웠어요. 싸웠으면 A 쪽으로 들어가는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봤으니까 알죠. 이미 어느 쪽에 다 모여 있는지. 그럼 A로 달려라. A로 달려서 설치하기까지 시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더 들어가지 않고 입구 쪽에서 조금 싸워준 다음에 바로 빠져서 이제 아군을 백업해주러 오는 판단도 좋았고요. 참 공교롭게도 네. 비어있는 틈을 완벽하게 파고들 수 있었던 좌우 선택이 서순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한 명의 선수가 체크를 해준 것이 정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선수들이 없어서 깊숙하게 들어왔다간 상대의 이제 셋업에 이제 역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대기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알파 레드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그냥 생존 라운드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알파 레드가 지금 구매를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세이브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카루스 팀에게 SMG가 많잖아요. SMG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달러의 돈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킬 자금도 최대한 주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 뭉쳐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제 철학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테러리스트가 두 번 연속으로 라운드를 가져갔고요. 3라운드에 어쨌든 SMG 4자루를 운영해야 되는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템포의 공격을 선보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알파레드는 방금 전에 한 명도 안 죽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금도 안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를 바탕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알파레드 이제 AR전으로 돌입하는데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좀 세이브해줘도 되기 때문에 조합으로 들어갔죠. 총기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알파레드 쪽에서 하나의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리자면 AWP를 들고 있는 지금 이 선수죠. 올리비아 선수가 아머가 없기 때문에 한번 미스샷이 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화염벽 때문에 진영이 흔들렸네요. 그렇죠. 라이플러들이 백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살아서 최대한 이제 이득을 봐야 된다. 아 이거 연막 부스팅은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인터 선수가 데미지를 살짝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건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C4가 약간 늦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CT 쪽에서 백업이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연막이 거치는 타이밍 이 타이밍 이용해서 뭔가 더 해봐야겠죠. 인터 선수가 먼저 아웃. 아 꼬여요. 이거 사이트 안에 두 명이라서 진입을 차분차분 해야 되는데 AWP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좀 걸렸어요. 1분. 하지만 한 명의 인원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상대 무기를 주었고 AK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카루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금 이 각이 중요한데요. 쉽게 각을 내어주진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숏 쪽에서 지금 뭔가 아이템을 던져주면서 같이 이제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명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빠졌죠. 길이 일단 폭스 선수가 남아있고 시간은 그냥 버티기로 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건 세이브를 하러 가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고요. 이카루스가 방금 전에 잘 들어갔습니다. SMG를 계속해서 소모를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제대로 된 이제 SMG에서 AR 스무스한 교체 이뤄냈습니다. 희생을 하면서 라운드를 승리로 가져가고 SMG를 버릴 건 버릴 수 있게 가진 선수들을 먼저 아웃시키는 그런 판단.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카루스. 자, 이카루스가 지금 벌써 2패 2패를 했고 무승부가 있기 때문에 1무 3패죠. 정확하게 말하면 1무 3패인 1무 1패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카루스가 경기력이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3라운드까지 보여준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계해드렸던 두 개의 경기만 봐도 시작이 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번 라운드에서 알파 레드는 다시 한번 총기 부족의 좀 안타까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화력을 우위로 해서 더 빠르게 제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한 5라운드까지는 스노우볼을 굴릴만 합니다. 네 이제 라이플 한 자루가 있기 때문에 권총 갑옷과 라이플러들의 시너지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지금 이제 바나 쪽에서도 B 쪽에서도 백업을 A 쪽으로 가면서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바나나 쪽에 입구 쪽에서 한 명만 보이고 그 뒤에 백업이 지금 뭔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 이거 센터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닐까 하고 네 명의 선수를 일단 뭉쳐놨습니다. 권총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력을 뭉쳐놓는 거 좋은 판단이에요. 이카루스가 그걸 안다면 여기서 센터 쪽에서 이제 한번 찔러보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돌리겠죠. 이렇게 지금 C4 돌아가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슬슬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쪽에는 인원 배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엔 반대로 A가 많고 B는 한 명이 지키고 있는데 저 사선만 잘 뚫어낼 수 있다면 지금 그걸 알고 있어서 CT 쪽에서도 지금 못 지나가고 한 명이 계속 지금 CT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버려지는 인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자 돌파 이거 마이로스 선수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요. 자 그래도 지금 백업 끊어주면서 2대 교환을 만들어냈거든요. 보프킬 좋아요. 그리고 연막 지나가고 올리비아 제거됐고요. 데니 선수가 잘 체크했습니다. 이러면 10분 설치 시간 충분하고요. 남은 선수는 이제 알파레드에서 남은 선수는 최대한 남은 무기 체크하면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시간이 별로 없죠. 이제 설치하고서 만회해주기 위해서 크게 돌지만 이것마저도 아끼기 위해서 더 A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저 도서관 쪽에서 사운드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피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좀 싸움이 저 싸움은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A 쪽에서 이제 좀 있으면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렇죠.
이거 한 명 잡아냈고 이런 걸로 알파레드는 최소한의 좀 소확행을 가져가야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좀 고무적인 면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카루스의 선수들을 몇 명씩 제거를 해내가면서 라운드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이길 수 있다면 뭐 한번 이제 알파레드에게도 기회가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카루스 측에서는 만 달러, 뭐 9천 달러 이렇게 돈이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손해만으로는 스노우볼을 굴리기가 약간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죠. 아, 이제 작전 타임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맨 끝에 보이는 선수가 보프킨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 이 오더를 설계를 좀 받고 들어가려는 알파레드인데 지금까지 이카루스의 기세 그리고 작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요. 분명히 전면전에서 먼저 킬을 당하거나 이런 소모전은 있는데 그 뒤에 보조를 해주는 그림이 깔끔합니다. 자, 이제 상대방의 AWP가 다시 나왔습니다. 올리비아 선수가 AWP를 들고 있고 남은 선수들이 라이플을 이용해서 이제 이카루스 팀은 전부 라이플을 이용해서 공격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긴 지역 지금 이런 바나나 통로라던가 이제 센터 쪽에서 들어갈 때 AWP한테 먼저 한 명이 끊기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 선수를 어떻게 묶어놓냐가 중요합니다. 야, 묶어두려고 했었던 그런 지금 투척 아이템들이 보이는데 화염병도 빠져나오다가 올리비아 선수가 오히려 좀 화상을 입었죠. 자, 그래도 어쨌든 상대방을 화염병을 통해서 바나나 입구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부스팅을 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카루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병 하나 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카루스 다시 인원을 좀 돌려주는 모습인데요. 시포를 뒤쪽으로 많이 뺐습니다. 이제 2층 이제 피 쪽이죠. 아니 구덩이 쪽이랑 이제 센터 쪽에 플래시뱅 던져주면서 상대방 백업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센터 지역을 먼저 먹은 다음에 여기서 우리 센터 들어왔었다 너희들 여기 묶여있어라 한 다음에 돌리는 그런 오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B로 가는데 인원이 한 명 더 있거든요.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여기서 본인들이 도박수를 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백업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은 판단이고 그리고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죠. 백업을 해주는데 이거 눈치 있게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았고 총을 쐈는데 저쪽에서 이제 백업이 안 간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에이 그냥 돌파하면 오히려 더 양동으로 들어가면 여유가 있을 것 같죠. 아, 포지션 이거 싸움이 너무 길어져요. 이 사이트 안에 선수를 사이트 안이 아니라 저 구덩인가요? 아 그렇죠. 이 무덤 쪽 선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오 표시 맞죠? 하지만 바이러스. 오 이거 그럼 들어올 때 시간을 좀 벌어야겠는데요? 아 그래도 이게 시포 설치가 이미 됐고 사이트 안에 두 명의 선수가 결국에는 교환 2대2 교환이 됐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가 남았고 그리고 B쪽에서 살아남아서 백업을 왔기 때문에 CT 입장에서 이거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들어오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화염병 던져봅니다만 예측한 위치는 아니고요. 이번 3번 박스 쪽에 보였죠? 들어갔는데 아 이거 헤이트 선수가 초세 아 이터 뒤에 백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죠. 사실 저기서 숨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층 쪽을 바라본 것 같아요. 네. 시선이 이제 2층에서 크게 돌아오는 선수를 이제 체크를 해주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뭐 그래도 어쨌든 인터 선수가 숏 쪽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백업이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폭탄을 무슨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하던 그 민속놀이 수건 돌리기를 하듯이 계속 그렇죠. 돌려줬거든요. B쪽에 놓아놓고 B에서 달려오니까 바로 A로 돌아가서 착석하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왔었죠. 아, 이렇게 어디로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지 눈치가 빠릅니다. 이카루스 지금 본인들이 결국에는 초반에 했던 오더들이 이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꼬아서 플레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심리전에 걸렸고요. 아 이거 연막 때문에 일단 살았다는 느낌이긴 한데 투척물에 대한 견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알파레드 쪽에서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저기 연막이 깔린 경우에 전진을 플레이를 한다는 거 숨어있는 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플레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방금 화염병도 체크 잘 해준 겁니다. 체력이 많이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폭스 선수 역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 이거 부킨이 한번 대박 내겠는데요? 저쪽에 지금 어그로가 끌린 상황이에요. 아 근데 대박 예고는 이제 본인에게 좀 참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아, 확실히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설진들이 뭔가 대박이 날것 같다 하면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펠레 중계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웃음도
소통도 유발하고 채팅이 소통도 만들고. 이거 B를 들어갈 생각이긴 한데 이 포지션이 유명한 위치긴 하지만 이제 체크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저기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거기다 센터를 밀어서 지금 여기서 시간이 끌릴 경우에 양쪽으로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좀 쌓여가고 있는데요. 차라리 럼버스 B쪽을... 하나요? 럼버스죠 이거? 럼버스 체크! 이거죠! 네, 길 열었고 연속된 킬, 그리고 안쪽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B쪽으로의 연속된 두 명. 이제 위치 파악이 끝나면 데니 선수가 교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설치 완료! 그리고! 잘 피했어요, 플래시맨! 데니 연속 킬! 야, 이거 럼버스트가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고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주면서 먼저 앞쪽으로 인원 두 명 보내주고 뒤쪽에 선수가 백업해주는 그립이었는데 앞쪽에서 너무 결과가 좋다 보니까 뒤에 선수가 바나나 쪽에서 돌아오는 것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알파레드가 좀 더 빨랐어야 되는데 네. 약간 늦은 것이 패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는데 판단하자마자 B쪽으로 들어가서 고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공 싸움을 이겨내고 곧장 설치를 들어가고 후속적으로 들어오는 양 선수들을 두 선수로 연속적으로 끊어낸 데니 선수의 플레이가 일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센터 보일러 쪽에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죠? 이거 체크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어? 아, 러시인가요? 아우! 올리비아 아웃! 빨리 들어가 봤는데 볼로 두 명이 있어서 이거 예측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피해 많이 받았죠, 센터에서. 잡아내고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살짝 빠져주는 판단. 아, 인원수도 적고 상대방이 이제 함정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그대로 걸려들었어요. 자, 이번 라운드는 일단 이카로스가 한 라운드 좋긴 하지만 6개의 라운드를 계속해서 가져갔다는 것도 좋고요. 아, 자금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카로스 입장에서는 6라운드 동안 본인들이 이제 뭐 슬로우 오더든 아니면 이제 타이밍 찌르는 오더든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영역 점령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건데 알파레드가 하필이면 미드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뷔가 됐던 게 좀 아쉬움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더는 가위바위보 싸움이니까요. 자, 방금의 오더가 잘 들어갔다면 또 순식간에 라운드를 지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더 안정적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죠? 이번에 드디어 알파레더가 바나나 쪽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앞에 불 그리고 뒤쪽 불을 이제 던져주면서 영역 싸움을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앞뒤를 싸기 위해서. 자, 하지만 뭐 크게 이제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카루스 입장에서 바나나를 지금 강하게 먹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는 되었죠. 그리고 조금은 더 신경을 쓴다는 걸 의식했으니까 긴장을 하고 들어가겠죠. 방금은 시간도 조금은 지연시킨 거고요. 자, SDK 이 포지션이 원래 이제 저 왼쪽 지붕 포지션 아니면 이 위치에 부스팅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제 이 위치는 보통 체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 오른쪽 지붕을 체크하면 잘 이제 에임을 두고 가는 곳이 아니라서 이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긴 해요. 알파레드 아직까지 대기 중이고요. 이카로스도 살짝 피해를 본 선수들은 있어도 아직까지 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AWP가 그래서 센터 쪽에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뒤쪽에 백업이 있으니까 좋은 위치에. 아, 근데 들켰어요. 아, 위치 알았으면 이제 빠지는데요. 안쪽으로 아, 하지만 갇히는데요. 이거 갇혀. 아, 이거 그림 좋았는데. 야, 뒤에 백업까지 사이트 백업까지 기가 막힌데요. 자, 그리고 남은 선수 중에 아 이제 1대1이거든요. 위치 서로 아나요? 위치는 서로 알아요.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하지만 아, 알파레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헤이트 선수가 오픈된 위치다 보니까 불리했고 그리고 사이트 한쪽에 이제 갇힌 상황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스프레이 한 명한테 두 명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2층에서 피 쪽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2층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쪽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옵저버에 잡혔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쪽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한 번에 나와주면서 그 싸움을 승리로 가져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일단 보킨 선수가 권총을 들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힘이 좀 빠지게 된다면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자, 이제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시도를 하진 않고 이제 아무래도 MP9이라던가 화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 디폴트를 잡아주고 있고 이카로스는 처음부터 B쪽에 강력한 힘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2층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 아주 이제 센터 전진까지 봐주고 있는 럴커가 한 명 이제 붙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 들어가겠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CT의 아이템을 빼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기척만으로도 의식하게 만들고 미리 차단을 하니까요. 자, 그래도 CT가 잘하고
있는 점은 지금 아이템 소모를 크게 많이 안 했다는 거죠. 뭐 센터 쪽 아이템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B 쪽으로 백업할 수 있도록 지금 CT 쪽에 한 명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있죠. 네, 연막이 거치기 전에 무빙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연막을 계속해서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시야 싸움과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은 50초 이하로 남아있죠? 이제 52초쯤에 던졌으니까 37초쯤에 거칠 거고요, 연막이. 이 거치는 타이밍을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이 중요하죠. 거치고 그냥 들어가겠죠. 거치는 타이밍에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플래시뱅은 잘 던졌는데 상대도 지금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서 예, 예측을 서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완벽하게 예측 못해서 근데 안에서! 안에서! 아, 여기에서 화염병이 힘을 주네요. 아, 좀 위치 선정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네요. 아, 이게 그리고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플래시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좀 뭉쳐서 플레이를 하다가 데미지를 한 번에 많이 받아서 다 같이 정리되는 그림이 나와버렸어요. 아, 알파레드가 행운까지 좀 함께 가져갔습니다. 진영적으로 뭉쳐 있었는데 그곳에서 화염병의 빅킬이 좀 났거든요. 화염병을 잘 던졌고요. 그리고 자주 던지는 자리긴 합니다만 제대로 잘 던졌고 그리고 2층에 이제 부스팅돼 있던 선수가 죽이지는 못했지만 데미지를 많이 줬었기 때문에 불만으로도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방금 이제 아마도 이카루스의 택티컬 퍼즈였던 걸로 보여졌는데 이카루스는 이럴 때 잠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제 활발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라운드였는데 그 반지하 쪽에서 약간의 실수가 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들도 좀 어쩔 수 없었던 실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실수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만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버프킹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뭐하냐 뭐 이런 얘기 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네. 다시 그럼 힘줘서 들어가야죠. 6개의 라운드를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 힘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자금도 조금 소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채워나가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카루스 잠시 샷건 이거 잘못 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살 이유가 샷건을 살 이유가 없긴 한데 자 그대로 그래도 가요 일단 이거 뭔가 준비한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샷건이 시티 쪽에서는 많이 사곤 합니다. 하우스 쪽을 점령하는데 유리하니까 그러면 결국에 인터 선수의 목적은 B가 아니라 A쪽에 들어가서 하우스 쪽 전진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다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 선수가 바로 하우스 입구 쪽으로 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럼 하우스를 먹기 위한 선택적인 샷건이다라는 건데 인터 선수가 계속해서 시야 보면서 빠르게 들어가죠. 그래서 쇼 쪽에서 지금 공격한 거 아니까 피킹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네, 헤이트 선수도 다른 방면을 바라봐주고 있는데 인원이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샷건이 도대체 일단 의도 자체는 돌파력을 위한 힘을 주기였는데 샷건 주었죠. 이거 쇼 선수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힘들어요. 네, 아무래도 무기 자체에 좀 아쉬움이 있고 다음 라운드를 기대해야겠죠. 거리도 멀어서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 한 명 잡고 이런 상황에서 샷건이 좋긴 한데 줄 시간이 없었죠. 예, 일망타진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클러치 여유를 주지 않고 알파레드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무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6대0에서 6대4로 지금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쭉 밀렸죠. 예,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카루스가 다시 이번에 AR전으로 돌아왔는데 이 타이밍을 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좀 폭발 지점을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선택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이거 올리비아 선수 피킹 타임에 한번 뺏어보려고 앞으로 그냥 대놓고 아이템 하나 던지는 거였는데 그냥 한번 물러나게 한 거 말고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센터 쪽에 던져주면서 그리고 움직이죠? 이쪽에 셋업이 돼 있긴 한데 맞았다고 생각하고 전진하진 않습니다. 일단 더 봐야 됩니다. 일단 점프해서 봤죠? 한 명이 있는 건 봤는데 안쪽에서 지금 백업 연막탄이 들어오는 걸 봤으면
못 들어가죠. 보킨 네. 선수도 계속해서 정볼 주기 위해 아주 튼 사이를 작게 보고 있는데 우리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알파레드. 자, 그리고 이카루스가 뭉쳐있다가 한 번에 들어오는 장면을 봤었기 때문에 알파레드가 방금 전에 백업을 굉장히 빨리 왔죠. 그래서 A쪽에서 순간적으로 빈틈이 생겼는데 뭐 그 틈을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이카루스는 일단 지금 센터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기역자에서 꺾이는 그 교차로에서 C4를 두고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들고 나와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시간은 40초.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치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보통 하는 연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킬. 이거 연막 샷을 그냥 계속 쏜 것 같은데 두 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타이밍 맞게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들어가죠. 이거 B 쪽을 안전하게 들어가긴 할 텐데 연막 밖에 있는 선수가 먼저 봐요. 연막 밖에 있는 선수가 먼저 봐요. 더블로 이어갑니다. 폭츠 그리고 6대5까지 쫓아오네요. 이거 이카루스 이번에도 자금이 엄청 여유롭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쌓아놨던 자금들을 거의 다 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실수들로 인해서 조금씩 삐걱거렸던 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플레이들을 시도하다가 무너지는 그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파레드가 이제 이카루스의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백업 타이밍도 그렇고 상대방이 한 번에 힘으로 들어올 때 빠르게 백업 한번 가졌다가 다른 쪽에서 공격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이제 양동 작전을 빨리 하지 않고 이카루스는 상황에 따라서 양동 작전을 바꿔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데뷔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러쉬죠. 사운드 들었고요. 러쉬. 러쉬입니다 이거. 아 그때 소르 막았어. 소르기를 막아서 아 연막에서 속도가 좀 문제가 됩니다. 좀 속도가 너무 아쉬운데요. 자, 게다가 이미 위치 자체를 파악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까지 주면서 다시 동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죠. 이거 러쉬의 생명은 속도인데 연막탄을 이제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다 끼어버렸어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거기서 시간 지체가 되고 상대방이 백업 또는 이제 포지션 잡는 게 완료가 된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주무장의 준비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시 AR로 정면 승부를 봐야 합니다. 알파레드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느껴지는 게 시간을 참 잘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40초 때까지 남아있는 스모크 그레네이드를 통해서 길을 막아내고 그 뒤에 또 먼저 거치는 쪽에서 보고서 잡아내는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 선수가 스카웃을 들어주고 미드 쪽 교전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볼로 쭉 들어가다가 또 사고가 났거든요. 자, 양동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이미 다 빠졌어요. 다 빠졌기 때문에 센터 쪽에 지금 먹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의를 둬야 될 거는 백업을 A쪽으로 불렀다는 점인데 문제는 지금 본대가 전부 다 A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카루스의 공격 방향성과 방어팀의 지금 주방어선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카루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B쪽에 힘이 더 몰려있었으면 한 번에 뚫어서 찬스를 볼 텐데 그런 그림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화력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카루스가 꼬여버린 게 방금 전에 이제 본인들이 뭉쳐다니면서 템포를 바꿔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거에 당했는데 이제는 알파레드가 좀 더 타이밍이 빠르니까 정보를 빨리 얻으면서 타이밍이 더 빠르니까 이카루스의 공격이 다 읽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좀 더 선다를 더 줘야 되는데 이카루스가 지금까지 앞에서 줬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알파레드의 그 어댑트된 반영이 된 방어에는 지금 상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 또 연막 사이로 들어간 키를 통해서 이카루스의 점수를 따라 잡았습니다 알파레드. 아, 역전까지 해버렸죠 결국에.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한 실수가 좀 뼈아프긴 않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어쨌든 6라운드를 땄고 이제 CT 밸런스가 좀 좋다고 하는 맵에서 6라운드를 땄고 그리고 본인들이 아직까지도 기회가 두 번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회 두 번을 최대한 살려서 플레이를 해야겠죠. 테러일 때 점수를 많이 가져가고서 CT로 바뀔 때 또 지켜내면 더욱더 좋습니다. 알파레드 7 그리고 이카루스가 6인데요 초반에 라운드를 리드했던 것이 그래도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미드 쪽 지금 앞불뒤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앞불뒤불도 지금 당하기 직전 상황이었고 인터 선수가 그리고 아웃됐는데 센터 AWP한테 지금 잡히는 장면이 나왔죠. 알파레드가 조금 더 여유로워졌어요. AWP의 활동 반격이 넓어지면서 상대방을 먼저 킬을 하고 이제 제거를 하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인원 이득을 챙기고 포지션 잡는 장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체력은 많이 뺐는데 아직까지
킬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체력 많은 선수가 사이트 쪽에 들어가는데 체력 아 데니 선수를 아웃. 이것도 체크가 됐기 때문에 뒤쪽에서 플래시맨을 던졌죠. 오 수류탄. 수류탄 킬이 나온 건 정말 좋은 상황이지만. 네 그렇죠. 아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뒤에서 B 쪽으로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카루스가 계속 템포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게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콜주 체크하다가 2층 체크가 안 되면 아 결국 또 C4가 떨어졌습니다. 들어오는 타이밍도 보시면 지금 상대방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계속 보여주 그런 타이밍으로 계속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는 그런 공격을 보여줘야 되는데 둘이서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조금씩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라이플러가 그걸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카루스는 조금 더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작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이고요. 테러가 끝나게 되면 CT로 들어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이제 알파레드가 보여줬던 그 힘으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좀 템포 빠르게 다른 쪽 공격을 시도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전진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해서 쉼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을 할 때 조금 더 플래시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너 들어갈 때마다 지금 이런 킬도 너무 좋고요. 킬은 좋은데 체력은 많이 빠졌어도 그래도 우위를 앞서가는 기분 좋은 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헤이트 선수는 그냥 아 AK 주고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1대1 교환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무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로 보이거든요. 아 그대로 아직 가져가지 않은데 이거 교환돼야죠. 맞춰나가다가 흔들리네요. 이게 한 명은 하우스 쪽에 있고 나머지 두 명이 이제 롱 아치 체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아치 체크를 하는 두 명의 선수가 한 명은 체력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선수가 SMG다 보니까 교전이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꼬여버린 겁니다. 또 아 6대5로 앞서던 그 분위기를 알파레드가 빠르게 읽어내고 전반전에서 이 다시 좀 대갚아주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카루스가 CT 진영으로 와서 분위기 어떻게 풀려갈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다시 한번 이 권총으로 시작되는 싸움이 어느 쪽으로 먼저 유리함이 나올지. 아 이게 지금 또 픽 맵을 보니까 이카루스가 선택한 맵이에요. 네. 본인들이 선택했고 다음 맵이 오버패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카루스가 이제 저번 대회 국내에서 진행됐던 이제 대회에서 보시면 오버패스에서 좀 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페르노 맵을 무조건 가져가고 그 뒤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를 완전 알파레드한테 줘버린 건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이 후반전의 첫 번째 라운드 그래서 중요한데요. 자, 한 번 더 이카루스는 이제 아이템을 두 명이 사면서 플레이를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수류탄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만 상대방이 수류탄을 위해서 피해가 거의 없죠. 이거는 좀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고요. 이 센터 체킹을 어떻게 잘 막냐, 여기서 얼마나 피해가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저거 지금 연막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 아치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생각해서 위치로 옮기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을 잘라줘서 그나마 다행인 그런 상황이고요. 돌아가죠. 이거 B 어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도는데 이거 헤이트 버틸 수 있나요? 먼저 아웃되고 이 혼자입니다. 혼자서 좀 많이 버텨줘야 이제 다시 한번 포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게 어티스트가 좀 버틴다 싶으면 다시 돌릴 수도 있긴 한데 아 이건 못 돌리네요. 못 돌립니다.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버텨야 되고요. 이카루스 다시 이제 3대3 싸움이고요. 거기다가 바나나 쪽에서 백업 오는 선수가 그렇지. 잡혔기 때문에 플래시뱅도 좋고요. 알파리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킷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데니 선수가 다 해줘야 돼요. 왜냐면 보프킨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머가 없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머의 차이도 있고요. 첫 번째 라운드 이득을 쌓기 시작하네요. 이러면 다음 라운드는 알파레드가 더 진행하기 수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시프 설치도 결국에는 못했기 때문에
아 시프 설치 결국에 했고 아 제가 진영을 착각했네요. 예, 예, 예. 시프 설치를 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잘 잡아냈고 그리고 많은 키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뭐 엄청난 활약이라든가 낼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 알파레드가 확실히 이번 인페르노에서 좀 파악을 했달까. 아 빠르네요. 이게 지금 이카로스도 상대방이 뭐 SMG류를 통해서 스노우볼을 크게 굴릴 걸 예측을 해서 본인들이 포스바이를 해서 최대한 이득을 가져와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이를 한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라이플이 3개예요. 네, AR을 많이 들고 그렇죠. 왔네요. AR을 많이 들고 와서 화력으로 찍어 누르겠다. 상대방이 포스바이를 하든 말든 화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줌이 되는 SG?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무시무시한 총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바로 결과가 나왔죠. 아, 4대5 현재 알파레드는 전체적인 이 작전의 바이 전략부터 좀 확 다르네요. 무기 구매도 좀 과감하게 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기면 다음 라운드에 더욱더 이득을 굴릴 수 있다. 화력에 대한 믿음도 이번 라운드에 더 생긴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대의 스타일 좀 스타일도 파악을 했다. 그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아 문제는 아, 연막 안쪽에서 데미지 너무 많이 받아요. 자 10%를 없앤 건 좋습니다만 이미 다 돌아온 상황. 그러면 이제 고립되죠. 세이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인터 선수긴 한데 아 투사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 잡았어요. 이러면 다음 라운드도 계속해서 좀 빈곤한 상태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드 세이브를 해도 이제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은 무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음 라운드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먼저 10점을 넘긴 알파레드가 11점을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 라운드도 12점으로 가게 된다는 건 매치포인트 먼저 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거기다 숨어있는 쪽으로 와주고 있긴 한데 인터 선수 이걸 지나가네요. 아, 최대한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으면 좋죠. 살릴 대로. 수 있나요? 이거 지나가네요. 오?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라운드 종료 시간이 짧아서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지했어요. 그래도 진짜 불행중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플 선수 한 명을 아웃을 시킨 것 같죠 방금은? 그렇습니다. 자 이카루스가 두 번째 타임아웃인데 이번 타임아웃은 이번 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다음 라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번 라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라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뭐 해봤자 뭐 권총 4명을 다른 곳에 보내서 이제 셋업을 하자 뭐 5명이 뭉치자 뭐 이런 유의 내용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음 라운드 무기가 제대로 나오는 라운드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한번 파해 당하고서 다시 역파해를 보여주고 있진 못한데 남아있는 잔여 라운드 이번 라운드가 아니라 다음 라운드까지 생각하는 이번 작전 타임을 통해서 이제 뒤집을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AR 교전이 이루어지는 현 라운드가 아니라 다음 라운드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 결국 목표는 상대방 무기를 두 개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하나의 AR을 떨어뜨렸고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기는 했고요. 이제 전략 퍼즈가 끝났을 타이밍이고 지금부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좀 달라진 이카루스 볼 수 있을지 전략 퍼즈의 힘을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이 지나간 후에 활약을 봐야 되거든요. SMG는 아까 인터 선수가 생존했기 때문에 남아있고 올리비아 선수가 멀리 던집니다. 포지션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바나나 쪽에 4명? 1명 그리고 센터 4명입니다. 근데 하우스가 좀 빠르게 계단 쪽에 뭉쳐있죠. 이거 나가겠는데요? 이 계단 쪽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센터 나온 거 알면 사운드 들으면서 한번 잡아먹을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총기를 무효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근데 2층에서 발코니 보고 있던 지금 선수 버프킨 선수가
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이거 같이 싸먹을 수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아! 아, 약간 보였는데 내려가고 이러면 달랐어요. 네, 예, 백업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냥 빠져서 삐가버리면 되죠. 테러 입장에서. 인터 선수 계속해서 좀 노려지고 있는데 판단 속도가 빠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면서 조금 데미지를 주긴 했습니다만 이 데미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다 생존 보고죠 그냥. 거기다가 설치가 이어지고 헤이터 선수도 아웃됐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센터 쪽에서 교전해주고 있는 선수도 금방 죽었죠. 거기다가 MP9 사망, 데니 선수까지 마무리. 네, 이번 라운드는 저금의 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이제 12대 6 어느새 더블 스코어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매치 스코어까지 4점을 최대한 안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까지의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판단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전반적인 선수들의 피지컬도 한껏 올라온 그런 장면들 계속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집중력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슬슬 올리비아 선수가 뒤에서 백을 잡아주는 게 너무나 잘 들어가고 있어서 이카루스도 좀 소중한 작전 시간을 많이 사용한 만큼 그 효율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지금 이제 아이템 소모를 하면서 처음으로 바나 쪽에 힘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아이템이 제대로 안 들어갔거든요? 오! 그래도 플래시백 백업 좋았습니다. 자, 타이밍을 좀 어그러뜨리는 좋은 압박이었는데요. 자, 그래도 약간 아이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득을 가져온 건 이카루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스노우볼 굴리기 시작해야겠죠. 헤이트 선수가 이제 높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줍니다. 이 위치는 이제 안쪽에 붙어서 점프를 하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헤이트 선수를 먼저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에임을 저기다 두면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이제 부스팅을 시켜줬던 그 이제 화분 위치에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겠죠. 이카루스에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지금 포지션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뭐 센터 쪽에서 공격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가든 이미 이카루스 입장에서 인원수 이득을 가지고 있고 그 정해진 인원만을 가지고도 방어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알파레드가 우리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백업이 가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B쪽으로 연이어 들어오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아이템을 다 사용하고 들어가려고 하죠. 위치는 안아요. 아, 이거 포지션 움직이다가 잡힐 수도 있었는데 인터 선수가 먼저 자 잡히긴 했는데 이거 숨겨놓은 거거든요. 아, 10호 떨어졌죠. 아, 이거 헤이트 선수 잘 숨겨놨어요. 자, 이러면 혼자 남았는데 10호 설치 시간이 안 됩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고 잘 버텨냈네요. 이카루스 작전으로 일단 한 점 따갑니다. 지금은 끝까지 분수대 쪽에 한 명의 선수를 보여주면서 2번 박스라고 부르거든요. 저 2번 박스 뒤에 있는 헤이트 선수를 끝까지 숨겨주고 물론 이제 알파레드 쪽에서 체크하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운드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이트 선수가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12대 7 아직까지 그 어려운 4개의 라운드의 고지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템 사용이 조금 더 정교했으면 하는 그런 판스트림 해설이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바나나 쪽이 힘 많이 주는 거 아닐까? 지금 알파레드 쪽에서 방금 전에 그 2번 센터라고 부르죠. 발코니 쪽에서 2번 센터를 못 보게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정보를 보지 못하게 막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진격을 해서 센터 쪽으로 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보 차단을 최대한 해준 거죠. 그래서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바나나 쪽에 서칭을 했고 지금 바나나를 밀어주면서 센터 백업까지 보낸 겁니다. 서로 지금 오더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오! 데미지 좀 좋죠. 아, 이거 기분 좋은데요. 이거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 이겨야겠는데요. 자, 이번 라운드 가져갈 수 있다면 아이템 잘 넣었어요. 근데 너무 모습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두 명의 선수가 피사 같이 있거든요. 이거 같이 잘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좀 큰데요. 자, 설치 들어가나요? 한 번에 다 잡아먹는 그림을 만들어버렸죠, 알파레드. 이러면 세이브해야죠. 그냥 지켜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티스트 선수와 데니 선수 그리고 고프킨 선수까지 좀 자금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 라운드 아 인터 선수 한 명을 잡긴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무기를 살리러 가는 그 길을 뚫어주는 거지 그 이상의 일은 해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방금 전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서로가 던지는 수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다가
2층에서 이제 아이템 던져주면서 방어 위치를 가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알파레드의 그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이번 라운드도 가져갑니다. 알파레드가 계속 유리하게 가는데 아닙니다. 이카루스가 진다고 지금 무조건 떨어짐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 내일까지 그룹 스테이지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점수 득실이나 이런 걸 다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경기를 다 보내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정리된 소식들과 볼 수 있는 경기들을 최대한 이 한국어 중계로 많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레드가 이런 부분에서 대처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이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두 번째 경기까지도 가져가야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이제 라운드가 밀린다고 해서 멘탈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시도 좋아요. 이번 지금 같이 나가주고 있거든요. 잡히긴 했습니다만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어티스 선수가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고 그리고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좀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두 명이 잡히면서 끝나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이 지금 온 거고요. 바나나 쪽도 밀어줬는데 이게 알파레드가 굉장히 좋은 게 상대방 전진 나온 거 알자마자 바로 디폴트 자리에서 스탑돼서 상대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나온 선수들을 위치 선정 싸움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먼저 쏘니까 이거는 인원 비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타 게임에서 이제 보통 딜 중지라고 말하죠. 갑자기 어그로를 중단을 한 다음에 다른 선수들을 찾아내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중단한 다음에 바로 서칭을 하는 디폴트 상황에 서칭하는 좋았습니다. 물론 바나나 쪽에 숨어있긴 했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백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환이 가능한 그런 알파레드기도 하고요. 시간이 너무나 넉넉하게 있고 이카루스 선수들은 이제 인원이 부족한 상황. 작전 타임도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카루스가 두 번의 작전 타임이 남은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두 번 다 쓰면서 지면 경기 끝이거든요. 연막도 고도를 이용해서 점프로 들어와 줍니다. 이제 점점 앞서가기 시작하는데요. 리드까지 몇 점수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경기 종료까지 남은 라운드는 두 라운드. 이카루스가 한 번 더 지금 전력 포즈를 걸어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문제는 걸어도 그렇죠. 걸긴 해야 됩니다. 근데 걸어도 지금 자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무기가 안 나오는 라운드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SMG를 지금 헤이트 선수가 구입한 게 전부예요. 현 상황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두 가지 선택으로 나뉵니다. 우리가 약간 조금씩 정말 아쉽게 밀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무기만 나오면 이길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15라운드를 먼저 주고 무기를 가져가고요. 이번 라운드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그 뒤 희망이 없다. 이번 라운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바위가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아마 바위 두 번을 통해서 이카루스는 이제 승부수를 던질 것 같습니다. 작은 부족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분명히 라운드를 잘 이끌어가다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이런 고난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뒤집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희망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록 이번 세트를 패배한다고 해도 뭐 전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2세트까지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요. 이카루스 아직까지 오버패스가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본인들도 그 한국 경기에서의 패배를 이제 딛고 이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오버패스에 대해서 데모 보면서 데뷔 많이 했을 거거든요. 미리 데뷔를 했고 아까도 이카루스 팀은 자신들이 준비한 맵에서 오히려 중국 팀에게 패배를 했고 픽을 당한 맵 쪽에서 유리를 가져갔으니까 이카루스 아직까지 희망 있습니다.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무장 요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저트 이글 세자루에 이거 다음 라운드도 보는 선수가 두 명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최대한 살 수 있을 만큼 샀습니다. 어차피 다음 라운드에 풀 패배 자금을 받으면 나오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상황을 맞추는 거였는데 한쪽 노려주고 아직까지 피해 상황 없는데요. 그럼 이거 아치로 돌아가죠. 저쪽에 이거 세팅이 된 거 아니까 아치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이카루스 입장에서 쟤네 돌아서 하면서 들어가려고 할 텐데 들어가면 한 명의 선수가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자를 것이고 그럼 피해 있는 선수는 결국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잡아줘야 되는데 한 대인데요. 좀 아쉬워요. 자, 그러면서 B 들어왔죠. 알죠. 이거 B 들어온 거 그래도 자 둘러싸서 잡아먹는 그림. 거기다가 B에서 한 명을 잡고 죽었기 때문에 2대3 상황이 됐고 아직 몰라요. 네, 설치를 했죠. 1열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티스 선수가 화염병 하나 데니 선수죠. 데니 선수가 화염병이 있기 때문에 화염병 한번 잘 활용해서 들어가보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도 뺏었죠. 근데 아무 없는 게 좀 뼈 아픈데요.
네, 인원수도 어느새 차이가 나고 있고 위치도 발각이 됐어요.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오! 피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무기를 살리러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라운드는 결국에 알파르 쪽으로 뭐 얼마라도 아끼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대한 좀 피해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카루스 좀 무기의 열쇠 속에서도 잘 버텨냈거든요. 그렇습니다. 15대 7을 주더라도 이 무기를 바탕으로 또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심지어 14대 1도 역전이 나오고요. 정말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작전을 많이 이용을 해주고서 그 결론을 낸 게 바로 방금 라운드 아니겠습니까? 15대 7이지만 최대한 좀 괴롭히고서 전반전에 대해서 그런 안가품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살린 무기 바탕으로 나머지 선수들도 무기를 다 샀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엠포든 선수가 몇 명이 이제 아이템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방어를 어느 정도 할 만한. 아 근데 이거 두 명이 좀 빠르게 끊겼고요. 잠시만요. 이거 피킹하다가 지금 다 당한 것 같은데. 어티스트 선수만 살아남아 있는데 이러면 이게 너무 순식간에 당해서 거기다 위치 들켰기 때문에 B 쪽에서는 프리패스죠. 아 AWP는 연사력이 좀 한계가 있죠.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클러치는 어렵죠. 설치까지 됐고 첫 번째 세트는 좀 아쉽지만 일단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방금 전에 이제 이카루스의 생각은 본인들의 아이템이 좀 적다 보니까 얘 에임으로 한번 상대방이 대비하지 못하는 약간 좀 칼을 들고 뭐 달린다는 등 약간 대비가 안 된 타이밍에 들어가서 아 우리가 한 명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센터 쪽도 그렇고 바나 쪽도 그렇고 다 같이 뭔가 피킹을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알파레드가 아 너희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하면서 아이템과 함께 잡아먹는 그림이 나왔죠. 한번 간파를 당했는데 아 저희가 처음 분위기는 정말 좋았고 그렇죠. 이렇게 선을 잡고 들어갈 때 한번 폭탄을 A로 가져갈까 B로 가져갈까 소위 요즘 말하는 그 유행어 있잖아요. 던질까 말까를 그렇죠. 굉장히 잘했는데 아 결국 던지면서 이게 게임을 잘 풀어가는데 싶었지만 중간에 알파레드가 약간의 작전의 선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동호 반복만 해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로가 픽한 맵에서의 장점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단 오버패스에 가서 역전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알파레드가 앞서가는 그림으로 바뀌었고요. 오버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버패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특이한 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CT 시작점이 이제 설치 지역인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청형 맵인데 방어팀 입장에서는 앞에서부터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조금씩 밀어지면서 그러면서 상대를 상대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요. 테러 입장에서는 이제 미드 지역이죠. 커넥터 지역과 이제 파티룸 지역 그리고 화장실로 이어지는 그 미드 지역을 얼마나 잘 이제 컨트롤을 하냐가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더 공격할 때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건데 돌진을 함에 있어서 먼저 알파레드가 잡아내는 장면들 저희가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카루스가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영역을 잘게 쪼개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들어갈 때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상대방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영역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준비한 셋업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시작되는 양팀 이카루스가 CT로 먼저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카루스는 피솔 라운드부터 일단 가져올 생각을 해야겠죠. 알파레드 테러로 시작하는데요. 올리비아 선수의 백업이 좋았었던 첫 번째 세트였는데 이번 세트에서 권총의 좋은 분위기 시작은 어느 쪽으로 이끌어지게 될지. 자, 지금 한 명의 선수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다 B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B롱에다가 수류탄 한번 잘 던져주면 버프킨 선수가 수류탄 한번 잘 던져주면 모르거든요. 자 플래시 맞고 자 수류탄 수류탄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사이트 쪽에서 백업하는 선수들이 다 잡혔죠. 아 한 번의 선광 들어오는 타이밍이 방금 헤이트 선수를 너무 오랫동안 지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플래시뱅도 잘 들어간 데다가 버프킨 선수가 결국에 기다리고 있다가 수류탄 던지면서 데미지 입히고 나머지 선수들이 정리하는 그립 원래는 그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알파레드가 훨씬 더 빨리 나왔습니다. 알파레드의 치고 오는 어차피 권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중을 시키는 걸로 결정을 해줬는데요.
알파레드. 그리고 아까랑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AR을 선택해주는 모습. 그렇습니다. AR을 더 많이 선택을 해주는 게 결국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공격적인 자금 운영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 운영을 하면 우리가 화력으로 멀리서부터 너희들의 화력을 이제 최소한으로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곱기 순서가 가면서 데미지 본 거 보니까 칼로 긁힌 것 같죠, 아군한테. 좀 빠르게 가려다가 무빙에서 약간은 취약점, 그리고 복킨 선수가 먼저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세팅 USP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로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원수 보이는 거 보면 세팅인 거 알기 때문에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렇게 천천히 상대방 제거해주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 무기 그리고 화력 때문에 사실 이번 라운드는 그래서 AR을 들고 있는 선수를 한두 명 정도 커트해줬으면은 이 자산적으로 피해를 전달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방어, 이제 방어 팀이 이런 식으로 화력이 안 좋을 때 셋업을 하잖아요. 그럼 셋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테러 입장에서 이제 시점이 잡혔을 때 한 번에 몇 명의 선수가 보이냐예요. 한 번에 몇 명의 선수가 보이면서 왔다 갔다를 해주냐인데, 문제는 이카루스가 이제 나오는 선수마다 계속해서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잡히는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제 한 명씩 따로따로 끊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아, 수류탄 노려서 데니 선수가 살짝 피해를 입었나요 지금? 화염병이었나요? 지금 수류탄 또는 뭐 총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좀 입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화력에 집중을 한 이카루스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뭐 화염병이라던가 상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템이 거의 없죠. 아, 부킨 선수도 높은 곳에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아직 적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파레드가 지금 데미지를 초반에 들어가줘야 되는 SMG들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는 거는 결국에 어그로를 끌어주기 줄 때 유지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플래시뱅 하나가 너무 가성비 좋게 들어가서 이런 흔들리죠. 좀 프리파이어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타이밍을 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탄창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쇼시 먼저 해주고 롱에서 이제 천천히 열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서 이카루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카루스가 방어템이 없었어요. 화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셋업을 하면 그걸 받아치는 그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방금 전에 완벽하게 설계를 한 알파레드의 공격이었습니다. 초반 싸움에서 계속 알파레드가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짜여져 있는 진영을 먼저 간파당하고 있어요. 이카루스는 지금 무기 세이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세이브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피스톨 라운드 때도 그렇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경기 뭐 이런 뭐 승패랑은 상관없이 크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뭔가를 보여주면서 지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3라운드 동안 약간 너무 상대방에게 당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너무 당했다라는 느낌, 이제 대갚아줘야 될 텐데 이번 라운드에서도 역시 좀 돈을 아껴가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헤이트 선수나 보킨 선수는 이번 라운드를 좀 어려워도 견뎌나가야 될 것 같네요. 데니 선수도 아껴줍니까? 아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레츠킷과의 경기처럼 조금 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무기가 어쨌든 두 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두 명의 무기끼리 이제 뭐 플레이를 하든 아니면 한 명씩 붙어주면서 먼저 이제 권총을 던져주면서 라이플이 정리하는 그림을 그리든, 좀 이카루스가 어쨌든 교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 보킨 아 계속해서 먼저 아웃되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라이플러 끊긴 게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선수가 죽음으로써 생기는 공백이 알파레드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게 되겠죠. 데니 선수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만 라이플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는 거 중요하죠. 데니 선수 치명타. 자, 지금 A쪽에서 한 명이 정보를 얻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만약에 너무 없는데 싶으면, 또는 뭐 한 명을 잡아낸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결정이 되겠죠. 이 선수의 운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헤드 에임도 너무 좋아요, 어티스트. 이러면 지금 시프가 뒤쪽에 있다 그냥 A쪽으로 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백업오는 거 보고 B쪽으로 천천히 가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아, 네, 그렇죠. 이게 중간에 미드 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수 많은 쪽으로 시프 배치하는 것도 안전하고요. 무기를 최대한 안 뺏기겠다 이거죠. 아, 게다가 무기도 빼앗기지 않는데 지금 올 AR로 무장을 끝냈어요. 방금 운영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 알파레드가 강하긴 강하네요.
하지만 이카루스, 아까 이카루스에게 이카루스가 앞서갔었던 첫 번째 세트에서도 6대 0까지는 이카루스가 앞서갔습니다. 그런 그림처럼 이제 다시 AR 전무장을 했을 때 이번 라운드가 중요한 거예요. 어티스트 선수가 아마도 이제 파티 쪽 전진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전방에서 공격적으로 한번 피킹한 다음에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방어선 형성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시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진은 어느 곳은 나가서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알파레드의 그 텐션대로 지금 끌려가면 안 되고 본인들만의 페이스를 찾아와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두 번째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아 이거 부스팅 좋지 이런 거 네 대기해주면서 거기다 상대방이 숏 쪽에서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롱 쪽도 한 번은 이제 막아주는 건 좋은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대의 아이템을 하나를 뺐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갈 준비합니다. 파이팅도 잘 뽑고요. 알파레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아직까지 턴이 끝나지 않았다. 턴제 게임으로 인식하고 모든 아이템을 빼준 뒤에 갑자기 돌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빼고 빼온 거 눈치를 채면 빠르게 이제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저기 분수대 쪽 여기가 중요하겠죠. 인터 아 차분히 아 발동이 약간 늦게 걸렸어요. 이게 첫 선수를 빨리 잡는 건 좋은데 두 번째 스프레이 다운이 약간 꼬이면서 애매하죠. 조금 아까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담 너머의 시야를 보면서 인원수에 대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시간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허용하기는 쉽지 않겠고 알파레드도 미리 좀 지켜가는 싸움으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빼앗가는 소리를 들었으면 알파레드에서 판단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죠. 체크할 거 체크하면서 자 이제부터 트럭이랑 아 위치 다 알아요. 아우 자 이러면 마무리를 지어줘야겠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잡아냈죠. 이러면 IWP를 찾아줬습니다. 뽑킨 자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수에게 넘겨주고요. 이제 사이트 쪽에서 뒤쪽에 백업 선수도 그렇고 정말 잘 버텼습니다. 어쨌든 알파레드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제 교전하면서 앞쪽에 뭉쳐있는 타이밍에 안 죽고 잘 버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밀리면서 들어오는 상황을 잘 잡아먹었죠. 알파레드에게 비슷한 분위기를 선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선을 보여줬습니다. 이카루스 1점. 처음으로 이제 자신들이 무장 장비를 보완을 해내기 시작했는데요. 좀 더 비슷한 방식으로 이 아이템들을 빼주는 그런 싸움들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이거는 유명한 부스팅이죠. 여기서 4명 이제 부스팅을 시켜서 4명까지 부스팅을 시켜서 여기서 해본 거는 거거든요. 네 이쪽 부스팅이랑 유명한 위치입니다.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위치라서 그래도 강력해요. 그만큼 보기가 어렵겠죠. 아 인터 선수는 다른 시야에서 이미 끊겼고요. 그렇죠. 이게 4명 부스팅을 하고 있는 게 들키는 순간에 상대방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팀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커넥터 쪽에 한 명의 선수를 배치를 시켜서 이카루스가 좀 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타이밍을 끊어주고 정보 차단이 된 사이에 바로 A로 이동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뒤쪽을 노려주는 가장 왼쪽의 동선으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이카루스는 가장 서쪽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A쪽으로 빠르게 지금 커버를 해주러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B쪽도 조용하고 커넥터 쪽도 지금 바로 입구까지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카루스 입장에서 아 이거 A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생각보다도 지금 많이 들어와서 이카루스 입장에서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같이 붙죠. 오죠. 자리 빨리 잡아야죠. 이거 버텨야 돼요. 이거는 지금 헤이트 선수가 아이템 들어오는 거 보면서 버텨야 되는데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안쪽에서 상대방이 연막보다 아이템 이제 성광탄과 화염병을 이제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설치가 됐고 이건 다시 한번 지키는 싸움으로 가야 할까요? 아 이게 이카루스가 조금 더 얻은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커넥터 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게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켜나가야죠. 일단 좀 귀한 총들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라운드는 특이하게 이제 선호받고 있다고나 하나 오늘 오버패스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부스팅 방식을 선보였고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가야죠. 그 사이에 그래도 한 명이 무기를 떨어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거 한 명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 이카루스는 라운더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시티 이제 진영을 고른 이카루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영을 고른 만큼 이 진영에서 우위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알파레드의 그 완벽한 공격에 너무나도 많이 말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카루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먼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계속 턴을 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턴제 공격이라면 상대 턴이 있었으면 내 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턴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걸 다 기다려주는 그림도 있는데 아무리 방어라고는 해도 조금 먼저 가서 싸움을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카루스 첫 번째 세트에서의 그런 파이팅 능력은 살아 있었어요. 지금 알파레드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부스팅을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높은 시야에서 한 번 잘못 걸리게 되면 또 이게 킬로 이어지거든요. 가끔은 여기서 이 부스팅하고 있는 선수를 노려서 역으로 공격하는 장면들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영을 해제하고서 움직이는데요. B쪽으로 좀 많이 돌고 있죠. 이카루스가 방금 전에 B쪽에 힘을 완전히 많이 주면서 거의 한 4명 정도의 선수를 보내면서 B 지역 영역을 확보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B쪽에서 빠지면서 A쪽 백업을 A쪽 포지션으로 이동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파레드는 결국에 부스팅을 해서 보고 있었다가 B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상으로 이카루스가 안 좋습니다. 아 예측하고서 미리 왔습니다. 체력을 많이 빼기는 했는데 아쉽죠. 야 이걸 쏘면서 들어오네요. 방금 전에 진짜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거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느끼면서 들어왔죠. 그렇죠. 무조건 넌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시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잘만 활용한다면 상대방이 조급해지게 만들 수 있죠. A쪽 돌아오는 선수가 죽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화염병으로 한번 막아주고 이건 버텨내야 됩니다. 아, 이거 아이템 많아요. 할만해요. 이카루스 할만합니다 지금. 연막 이게 붙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 근데 오 에임이 흔들려요. 어 보프킨 좀 데미지 많이 받고 아! 죽겠는데요. 아직까지 시간 시간 아 이러면 아, 설치 설치가 자 물가 쪽에서 싸움 이기고 그 다음 봐야겠죠. 자 헤이트 소드 오 데디까지 자 그래도 아직까지 AWP라서 몰라요 이거. 이노스 차이 아 점프 봤어요. 점프 봤어요. 이런 물가 쪽인 거 대충 이해는 가죠. 아 하지만 자, 시간이 됩니다. 되는군요. 잘 막았습니다 이카루스. 자, 방금 전에 결국에 시간을 계속해서 많이 끌어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올 타이밍이 한 번밖에 없었고 그 한 번의 타이밍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계속 시간을 끌어줬던 게 백업도 이제 받고 그러는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런 방어 먼저 끊긴다고 해도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지연전을 끌어내고 시간을 많이 버텨낸 게 결국 효과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점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건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득의 스노우볼을 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어? 불 때문에 죽었는데 아 이거 갇혔나요 계속... 설마? 아까 전에 한번 사용했던 자리거든요 저기가. 아 AWP도 피킹하기 전에 이미 제거가 되었고요. 이카루스의 지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번 이기고 나서 그 뒤에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기다리는 노림수에 계속 걸려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방금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B숏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상대방에게 화염병으로 제대로 카운터당했죠. 화염병에 제거가 됐다는 점. 아 그리고 이런 막교환이 나온다면 라운드 자체가 이미 힘들죠. 또 세이브해야죠 이러면. 아 라운드 세이브를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그냥 잡아내는 게 좋은데 설치가 또 설치를 허용해버렸고 계속해서 같은 그림이죠. 상대방에게 먼저 킬을 내주고 그 다음에 사이트 쪽으로 들어올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한두 명씩 잘리는 그림. 물론 이길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시간 지체를 못하는 경우에 계속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앞쪽에서 방어선을 형성해서 시간을 지체시키던가 뭔가 이제 힘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상대방이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알파레드는 계속해서 이게 세이브를 해서 이카루스만 웃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살아남으면서 라운드도 가져가고
네, 무장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알파레드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6대2로 앞서갑니다. 알파레드. 이카루스는 조금 더 라운드 획득이 필요한 상황.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무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카루스가 스타일을 바꿀 때가 오긴 했어요. 지금 계속 시간 지연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됩니다. 자금이 없어서 일단 AWP를 구하진 못한 걸로 보이지만 AR을 모두 선택했다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이번 라운드는 조금 더 달라진 작전과 있나요? 지금 이거 서로 갈렸죠. 그래도 B숏을 일단 먹고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B롱 쪽에서 대기하고 있죠. 이거 피킹하는 거 대기하고 있어요. 두 명의 선수가 세 명. 자, 타이밍이 잡습니다. 타이밍 데니 선수가 먼저 끊겼고요. 하지만 같이 맞춰주고요. 거기다 B숏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싸먹는 구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A쪽에 느리거든요. 아, 약간 느려요. A에서 빨리 와줘야 됩니다. 헬프 같이 뛰어야 되고 점차 잡아먹는 글이에요. 하지만 알파레드 설치를 하는데요. 자, 그래도 설치가 돼도 어쨌든 지금 B숏과 B롱 나갈 수 있는 위치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카루스는 가두고 한 번에 잘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잘 싸우면 돼요. 위치 잡아나가고 있어요. 이거 연막이 거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건데 알파레드 잘 싸우면 됩니다. 잘만 쏘면. 아, 이거는 너무 유리해졌어. 이거 너무 유리해졌어요. 할 만해졌습니다. 아,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가뒀죠. 가둬서 해체하고요. 이런 거죠. 아, 너무 좋아요. 방금 전에 B롱 쪽으로 한 번에 선수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올 준비를 하고 B숏에서 이제 빼고 오는 선수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지역을 먹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B롱 쪽으로 한 번에 들어온 적을 막아버리는 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전략이 가능했고 그리고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그림까지 나올 수 있었죠.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이런 그림도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무빙을 한번 보여주면 심리전에 걸리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체크를 하면서 들어오겠죠. 알파레드가 그래서 한 번은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한데 아, 이건 이카루스가 신청한 타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CT 쪽에서 타임아웃을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 타임아웃을 이렇게 전략적인 전략 퍼즐을 사용을 해주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분명히 좋았지만 지금까지 라운드를 진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자 이런 상황에서 뭐 전략을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팀 분위기에 있어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서 대승을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 이카루스 선수들 방금 전 펼쳐졌던 이 두 개의 라운드는 다시 한번 격차를 좁히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분이 되는데 아직까지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그 점들이 이제 한 번 이겼을 때 다음 라운드까지 굴려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금을 얻자마자 소모하고서 원상 복귀가 된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포인트 그러니까 중요하죠. 티스트 선수가 다시 AWP를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원거리 싸움에서 올리비아 선수와의 경합 이런 선제 킬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티스트 선수 빠르게 이동합니다. 킹을 한번 노려보나요? 예, 지금 창문 깨주는 거 보니까 한번 부스팅해서 시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수류탄으로 맞은 상대인데 이게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았는데 테러의 그 방어팀에 비해서 공격팀이 저기를 쏠 때 좀 더 이제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그냥 저기만 쏘면 되기 때문에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었고 이거 여기도 볼 수 있죠. 부스팅으로 허점들을 노출을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당하면 알파레드가 거기를 체크하면서 들어오는데 그거에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카루스가 점검을 잘해요. 알파레드가 그렇죠. 한 번 당한 기억을 계속해서 미리 커트를 해주고 있고 인터 선수까지 아웃되고요. A쪽에서 뭔가 시도해보려는 시도도 컷이 됐기 때문에 데니 선수가 여기서 엄청난 홀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힘든데 이거 플래시뱅이 뭐 체크만 하려고 하면 나오니까 빼꼼하면은 타이밍마다 계속 나와서 괴롭히네요. 이거 아티스트 선수도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이죠? 아티스트 선수가 HP가 2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죠. 이건 발가락만 맞아서 죽어서 세이브를 하려고 가는데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약간 자금이 애매하죠. 안 되죠. 보고 있었네요. 용납하지 않는 퍼펙트한 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레드 다시 앞서가면서 무기 상태가 좋고요. 이번 구입에서는 보킨 선수를 제외하면 구입하기는 좀 망설여지는 그런 자금들.
그렇습니다. 7대 3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오버패스 시티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고, 거기다가 돈이 또 없어졌기 때문에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아 너무나도 아쉬울 거예요. 계속해서 라운드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습니다. 또 들어오죠 B.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확실히 능동적으로 먼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은 아니에요. 아 이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아 화력의 차이. 이번 라운드는 또 감내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라운드. 버프킨 선수가 지금 프라머의 데저트이글 천가봇의 데저트이글을 샀기 때문에 저거는 세이브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본만 있어도 충분히 이제 다음 라운드에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을 잡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테러베이스 쪽에 보면 두 명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아 올리비아 선수도 아 오랫동안 이어가네요 저 AWP를. 돈도 지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알파레드를 여기서 좀 끊어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같이 잘 쏴줬죠. 예, 앞뒤로 같이 화력 지원이 이어졌는데 이러면 잡으러 오나요? 플래시뱅 피해주고 뒤에 있는 것도 봤죠. 아 이거 다 잡히겠네요. 이건 다 잡혔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동하다가 잡힙니다. 3대 8. 알파레드는 지금까지 얻어온 점수만큼만 가져오면 오늘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고요. 이카루스는 아직까지 조금은 먼 길. 8대 7은 만들어야 돼요, 이카루스. 지금 아까 전에 계속 이제 이기는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 B숏에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라인전이 됐든 그런 방어선에서 결국에 동등한 싸움이 나왔을 때는 이카루스가 어느 정도 할 만하다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기억에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15개의 라운드를 이제 거의 소화해가고 있는 현재 상황. 알파레드가 다시 한 번 더 부스팅이죠. 어 근데 이거 어 서프를 타서 안 보이는 위치로 그대로 들어온 것 같은데 부스팅을 하다가 좀 빠른데요? 아 이거 계속 부스팅하고 아~ 있죠 지금. 어 막교환 그리고 아 잘 버텼어 이거. 인터 선수랑 헤이트 선수가 아 헤이트가 잘 버텼어요. 자 3대2 싸움인데 자 거점만 지켜내게 되면 이제 알파레드가 들어오기에 좀 껄끄러운 진영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B쪽에서도 사고가 났고 A쪽에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B에 좀 더 투자가 많이 돼서 아직 모릅니다. 이 지금 지나가는 선수 사운드 들었거든요. A돌 지금 지나가는 선수? 누구였죠 화장실? 지금 이 뒤에 어 사운드 알죠 알죠 알죠. 서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잡히겠는데요. 아, 이런 바로 가죠. 예, 달리죠. A쪽에서 그래서 가장 뒤쪽까지 안정적인 어 시티 백업 받습니다. 시티 백업 받고 자 이거 시티 트럭에서 버틸 수 있나요? A롱 쪽을 기다리겠죠. 플래시뱅을 버텨주나요 방금? 아 헤이트 선수까지 아웃됩니다. A롱을 생각을 못했어요. 오 그래도 버킨 자 이게 뒤에서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는 되고요. 1대1 상황을 잘 만들어 나가야겠죠 버킨. 먼저 연막 속에서 살짝 나타나면서 보킨 선수를 봐준 쪽은 알파레드였습니다. 이게 지대가 살짝 낮아서 예. 저기서 이제 보면서 긁어낸 게 오, 진짜 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알파레드가 이래서 아까부터 한번 몰릴만한 그런 위기 상황. 지금도 이카루스가 먼저 선수들이 수로는 앞서 나가는 라운드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한 번씩의 사고를 양쪽 지점에서 만들어가면서 하나 뚫리자마자 매섭게 들어왔고요. 아, 이 싸움에서도 막교환이었어요. 또 돈이 없어서 지금 한 번 걸러서 한 번 무기 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12대3이에요. 전반전을 12점까지 주는 거는 굉장히 뼈 아픈데요. 너무 아픕니다. 거기다가 지금 피솔 라운드에서도 알파레드가 우위를 계속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까지 패배를 하게 되면 정말 뼈아픈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 시티로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먼저 선을 들고 왔는데 오히려 테러 라운드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는 알파레드. 아, 이것도 약간 싸먹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앞뒤로 지금 화염병이 들어와서 데니 선수가 있을 위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숨을 위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너무나 빠르게 들어왔고 거기에다 화염병으로 노출될 만한 곳을 다 공략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도 헤이트 선수가 한 명 잡아주면서 뭔가 오! 자 잘 쏘긴 했어요. 거기다 뒤에 선수는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아 이거는 세이브 판단이 보프키 선수는 세이브 판단이고
헤이트 선수는 무기 죽고 상대방 어쨌든 C4만 지킬 테니까 예. 내 뒤쪽으로 빠져서 무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아니면 최대한 잡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아 안 되네요. 이러면 보킨 선수는 기왕이면 얻은 총을 세이브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약간 시도를 할 거면 같이 시도하고 빠질 거면 같이 빠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마지막까지 헤이트 선수가 시도를 한 거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들지만 뭔가 AK까지 살렸으면 이번 라운드에 조금 더 변수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남네요. 아 어차피 진다고 했으면 라운드를 넘어올 때 약간의 절약은 할 수 있어도 라운드 자체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렸는데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일단 하나의 라운드를 양보했지만 지금 점수 차이가 꽤 크게 나고 있어서 이카루스 이제 공수교대까지 두 개의 라운드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뭐 물론 방금 전 라운드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 무조건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한 건 좋았는데 아쉽네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시도를 하다가 지금 월뱅으로 또 사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스팅하다가 맞았나요? 일단 또 B쪽에서 사고가 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롱 쪽에서도 지금 푸시를 했던 이카루스의 선수들이 뒤로 빠지는 상황이 나왔고 이러면 또 알파레드에게 1분 10초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넉넉해요. 게다가 아이템도 다 줘버렸어요. 네,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까처럼 또 화염병 앞뒤로 나오고 시야 가려지면 진출하고 설치하고 인원수도 한 명 모자란 상황인데 그 안에서 또 교전해서 맞교환이라도 되면 더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50초까지 B롱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뭔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뭐 아이템을 지금 빨리 던져주고 나머지 2명의 선수가 빨리 돈다던가. 아 그렇죠, 지금 결정하죠. 자 일단 아이템 던지는데 셋업 아이템 던지고 C4가 B로 왔어요. 일단 C4까지 B로 왔기 때문에 이 판단을 교신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연막이 던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한 20초부터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알파레드도 아까 이러다가 지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 플래시 아 한쪽 막아주는데 근데 이대로? 아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아직까지 네. 모자라요. 봐야 돼요. 시간이 15초 오! 잡아주는데 근데 이게 기둥 쪽으로 도는 선수가 있어서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와 이거 KNTH 선수가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네. 약간 롱 쪽에서 길게 밀어나가야 되는 알파레드 상황에서 중간에 한번 막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잘 끌렸고 아 이것도 이카루스가 시간 끌다가 방어를 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순간에 사이트 뒤쪽에서 백업하는 선수, 사이트 선수 거기다가 헤븐 쪽에서 백업하는 선수까지 혼자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알파레드가 개개인의 피지컬도 엄청나군요. 일단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을 소화하는 CT 입장에서도 돈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SMG 세 자루에 라이플 한 자루, 그 스나이퍼 한 자루는 좀 뼈아픈데 그래도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야겠죠. 보핀 선수가 먼저 UMP로 만들어낸다. 아 플래시뱅! 플래시뱅! 어 근데! 체크가 약간 애매했죠. 자 그래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 모습이 이거 둘러싸이는 광경이! 아 이거 안돼요. 아... 다시 동률이 됐네요. 결국에는 플래시뱅도 있었고 선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기만 하면 됐는데 어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 잘 싸웠죠. 데니 선수는 계속 숨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돌리도록 유도한 다음에 A쪽에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결국에 데니 선수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번 라운드 분위기 자체를 풀기 시작하는 그런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렇죠. 이거 완벽하게 낚였죠. 어티스트 선수가 마무리까지. 아, 소중한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12점까지 우려했던 최악의 점수는 피했고 여기에서 진영이 교대가 됐을 때 테러리스트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2대2 교환을 B숏에서 만들어낸 뒤에 B롱 싸움에서 지지 않는 데니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에 보였습니다. 그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제가 된 거고 어티스 선수가 숨어있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아 데니 선수가 결국 키카드가 되어줬고요. 그래도 피스톨 라운드를 한번 지면 거의 뭐 13라운드까지는 줘야 되는 그런 이카루스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지금 셋업 지금 연막탄 2개, 화염병 하나, 플래시뱅 2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가리면서 플래시뱅 하나 지금 터져야 되고요. 타이밍 맞았나요? 타이밍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부스팅의 데미지를 좀 입었죠. 자 그래도 하지만 연속적인 킬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설치는 됐는데
뒤쪽에서 백업하는 선수들이 많이 잡혀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킥까지 살렸죠. 버텨내야죠. 자, 한 번에 들어옵니다. 아, 권총 뺏었고. 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카루스는 막아야 되고요. 자, 물가 쪽에 있는 거 위치는 다 합니다. 위치는 다 하는데 잘 버텨요, 잘 버텨요. 아, 근데 이거 시간 탄이 없어서. 아, 근데 킷이 있어서 봐야 돼요. 아, 시간이 되나요? 아, 되네요. 됩니다. 아, 저 아찔하는 순간도 있었고, 첫 번째 버킨 선수의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피셔 쪽에서 진입이 허용이 되면서 한 번에 물 흐르듯이 쏟아지면서 들어온 알파리드의 공세를 결국 인원수가 한 명이 적었던 이카루스가 맞긴 좀 힘들었죠. 권총전이라서 또 탄의 부족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다 근데 이카루스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이제 포스바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죠. 지금 이제 시프 설치까지 했기 때문에 받은 2,700달러의 자금을 바탕으로 2,600달러죠. 2,600달러의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 AK 두 자루, 갈릴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화력의 최대한 보탬을 이제는 더 이상 저축의 라운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잡아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도 알파레드는 계속해서 AR을 사주고 있잖아요. 결국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포스바이를 하는 걸 아니까 우리도 화력으로 승부를 해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약을 보여주고 있진 않죠. 폭스 선수의 살짝 데미지, 하지만 이제 연막이 깔리면서 진출을 조금씩 갈가먹기로 들어갈 텐데. 근데 이거는 보고 있었어요, 연막을. 자, 고도. 거기다 사이트 쪽에서 위에 밟아서 방금 전에 저 위치를 지금 본인 위치를 견제하고 있는 선수에게 데미지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카루스가 굉장히 할만해진 건 사실입니다. 약간 불안한 점이라면 인터 선수의 낮은 HP겠죠. 들어가죠. 아, 포화망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한 명 잡히면서 또 시작을 했고요. 아, 거기다 뒤에 돌아온 선수가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돌았을 때 역습이 어떨지. 데니 선수가 잘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사이트 한쪽도 정리 잘했고. 근데 한 명 더 남아있지 않나? 슬렛이 보이네요. 헤이트 선수가 잘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 말로이스 선수는 세이브를 해야겠죠. M4기 때문에. 마이롤스 선수는 버텨나가나요? 그리고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카루스 선수들. 이건 욕심을 내서 교환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넘겨주자, 이 라운드를 가져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싸움을 했지 한번. 그래도 대저틱으로 굉장히 잘 싸웠고 네. 결국에는 본인들이 아까부터 계속 시도를 했던 화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약간 화력이 낮아진 약한 타이밍을 찌르겠다. 이번에 제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선수들이 AR로 바꿨는데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화력이 조금 부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권총 갑옷도 있고 권총도 있는 싸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로 긴장감 늦추지 말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나가야겠죠. 네, 강하게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경기 속에서는 권총 대 AR 라운드는 AR이 거의 다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결과물을 거의 안 났죠. 그래서 커넥터 쪽에 두 명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화염병으로 한번 체크해주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소리 들으면 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같이 잡아먹을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 어그로 끌어주면서 위에서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근데 이거 데미지를 데미지를 좀 입었어요. 오케이. 자, 연속된 킬은 좋은데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슈 쪽에서도 두 명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커넥터에서 시간이 끌리는 순간에 같이 들어가서 난전 상황을 만들겠다. 물론 알파레드의 작전은 좋았습니다만 이카루스가 잘 뚫어낸 거죠. 점수만을 잘했어요. 이제 더블 스코어지만 아까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나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번 라운드도 못 싸서 알파레드는 세이브를 해야 돼요. 결국에 이 말은 뭐냐, 12대 7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라운드 차이로 좁히게 되는 겁니다. 많이 좁혀지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게 만들면, 그리고서 AR을 소중하게 샀던 그 기회마저 한번 또 무너뜨리면 이제는 동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앙에 다 모여있죠. 다섯 명의 선수가 최대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USP이기 네.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심만 하면 돼요. 이거 네 명의 선수가 한 번에 일자로 있어서 이거 잘못 들어가다가 큰일 날 수 있겠는데요. 잡아먹히는? 이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 들어가다가 큰일 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알파레드 선수들도 대부분 치명타를 입었고 이건 지켜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가 뒤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C4를 죽고 이제 위치를 결정을 하겠죠. 여기서 이카루스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쪽을 가지 말자, 또는 이제 전체 선수가 들켰기 때문에 알파 리더가 B쪽으로 갈 것이다, A로 가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카루스의 선택이 지금은 옳았죠. A쪽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이고 알파 리더는 한 번에 B로 옮겨서 상대방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이카루스는 얼마만큼 더 세이브를 하면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설치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풀 체력의 AK 세자루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운이 좋으면 USP 헤드를 두 번에 한 번에 터트리면서 AK를 잡아내긴 합니다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체력도 좋고 그 사이에 또 커버가 안 됐는데 이건 가서 이런 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아, 이거 부프킨 선수는 AK를 놓칠 수도 있겠는데. 안 됐고요. 이거 빠져나가야죠. 이거 빠져나가다가 데미지 좀 더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보킨 선수까지는 무장을 잃었네요. 좀 그건 아쉬운 부분. 이카루스가 USP 다섯 자루한테 AK 네 자루를 뺏겼다. 그것도 따라가는 팀에서 그렇게 뺏겼다? 사실 이거는 라운드를 이겼지만 엄청난 손해입니다. 알파레드가 약간 봉이 김선달이었어요. 아, 정말. 예, 아니 사기쳤네요 지금. 진짜 USP로 AK를 이길 뻔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카루스 그래도 라운드 자체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제 다시 AR 규전인데 이 싸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알파레드는 무장을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라운드고 이카루스도 어쨌든 방금 전 라운드에서 많은 라이프를 뺏겼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좀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고요. 네, 20번째 라운드인데 좋죠! 아, 버프킨이 지금 엔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부스팅까지는 예측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눈피도 있고요. 예외라는 게 있죠. 송구받죠. 아, 이거 기다리다가 한 번에 더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운드가 들리기 때문에. 가게 두어라? 아, 이거는 정보만 얻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한 명 잡고 대박. 진짜 대박 건졌네요. 침착함. 거기다가 지금 A쪽에서 같이 백업을 놔주는 선수 올리비아 선수였죠. 네. 커넥터를 잡으려고 들어오는 이카루스 선수를 끊었기 때문에 3대1 교환이 돼버렸습니다. 치명적인데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데니 선수와 헤이트 선수가 남아있긴 한데 시작 엔트리가 좋았었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 선수까지 이제 뒤에서 안정적인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헤이트 선수가 잘 잡긴 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원 수 차이는 많이 나고 여기서 인원이 들켜버려서 조금 방어팀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었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방금 상황이었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한 그림이 양쪽을 다 지키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결정할 시간이죠. 이카루스 입장에서 페이크를 넣긴 불가능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백업 와요 지금. 활병도 지금 잘 붙어졌죠? 공중에서 터지는 모습이었고.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조금 쏴보는데 이거 시간도 안 되고요. 이거 무기도 시간 기다렸다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 바로 지어주면서 알파레드가 다시 라운드 가져갑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알파레드고 이번 라운드에 많은 돈을 썼고 이카루스는 그래서 이번 라운드까지는 구입이 가능한데. 그렇죠. 자, 이거 암호까지 되나요 지금? 암호도 되고요. 네. AK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모두가 모든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방금 전에 그 상황 때문에 한 명이 대글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인터 선수가 이 위험한 위기 상황을 좀 무사히 넘기면서 재정 상황을 다시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STK 선수가 샷건 들었거든요. 커넥터 폐화 자동 샷건을 들었습니다. 이게 한방 샷건도 아니고 오토 샷건이라. 그래도 인터 선수가 잘 잡긴 했습니다만 이거 중요해요. 이거 지금 커넥터 싸움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샷건도 잡고 한 명 더 잡고 월백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치명적이에요. 샷건이 갑자기 AK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무기를 뺏었죠. 필요한 만큼 다 썼기 때문에 빠졌고 무너져요. 커넥터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고 결국에 뭐 다른 곳에서 오티스 선수가 한 명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어그로만 끌어주면서 이제 다른 위치에서 백업이 이미 다 왔죠. 아 디스트 연막이 거쳤거든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아이템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위치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뒤쪽에서 돌아오는 지금 돌아오고 있죠. SK 선수를 잡아낸다. 잡아낼 수 있나요? 잡아내야죠. 아! 또 자꾸 빠져요. 체력 없으니까. 아 이러면 시간이 더 지체되거든요. 이번 라운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대3의 싸움이고 40초 남았는데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면 사실 설 때까지 걸어가기만 해도 지금 거의 한 10초 정도밖에 안 남을 상황이라. 아 거기다 삐롱도 지금 압박이 왔어요. 지금 보시면 앞에 붙었죠. 바로 앞에 붙어있는 상황. 사운드 듣고 있고요. 뒤에서 마무리 짓겠죠. 이렇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14대7 다시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알파레드는 최소 무승부를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한 점 남아있고 승리까지는 두 점 남아있습니다.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카루스는 돈이 없죠. 지금 2000달러대로 다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대7을 만드냐 아니면 15대7 주면서 이제 무기를 사냐 아니면 이번 라운드 다음 라운드 포스바이 하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는데 아 15라운드를 주네요. 어찌됐건 미지 싸움을 이끌어 가야죠. 그렇습니다. 데저트 이글 두 자루 에 PU 요금 두 자루 도로 이제 구매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이런 디폴트 장면들이 잘 안 나오긴 했어요. 이카루스가 공격하면서 디폴트 포메이션 잡는 장면들이 잘 안 나오고 뭐 한쪽 지역에 힘을 준다던가 전반적으로 힘 주다가 사고가 난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힘싸움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무장 차이가 큽니다. 계속해서 미드 쪽 그리고 A 쪽에서 이제 제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아머나 추가적인 구입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아서 이번 라운드는 정말 그냥 요행과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위한 소모전을 위해서 출격을 했는데 아직까지 알파레드 피해를 본 상황이 없어서 아 이거 타이밍 이게 약간 아쉬운 게 수류탄 날라오는 타이밍에 같이 나갔으면 그 딜레이가 있는 동안 잡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수류탄을 던지고 무장을 완료한 후에 나간 게 이게 엇박자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네요. 선수 위치 들켰고 백업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내긴 쉽지가 않죠. 자 알파레드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카루스가 후에 좀 분전을 한 모습이 나왔는데 역시나 CT 진영일 때 많이 지켜내지 못했던 점이 이 피해로 계속 굴러오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15대7 정말 아까 전처럼 16대7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 자체는 아까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결국엔 무기는 나오거든요. AR 전면전이에요. 아 근데 아이템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결국에 힘싸움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힘싸움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알파레드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템포를 한번 빠르게 잡아주는데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여기 안 저 옆에서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 문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그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위치. 아 그래서 노려주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포지션으로 다시 바꿔줬고요. 크게 무리할 필요 없죠. 알파레드 입장에서는 모든 전략을 다 시험해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욕심이 난다면 1점이라도 더 아껴가면서 순위권에 등극하기 위한 그런 알파레드의 작전 구도는 느껴지지만 이카루스도 조금 침착하게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지금 이 선수들이 A쪽에서 공격이 오는 걸 보자마자 B에서 한 명의 선수를 더 가져왔어요. 3대 지금 4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숫자만 이제 놓고 보면 이카루스가 유리하긴 합니다만 들어갈 아이템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됐죠. 밀립니다. 자, 하지만 막 교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또 잘라내면 되겠죠.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아!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마무리됩니다. 아 알파레드 너무나 강한 팀입니다. 정말 공격에 있어서 수비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파레드 역시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앱솔루트도 잡아내는 모습들 나오고 아 한국에서 기대를 받으면서 진출을 했는데 이카루스도 오늘의 그 힘을 버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먼저 당한다고 해도 작전 타임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다음 라운드를 가기 전에 작전을 이미 구상을 해놓고서 반격을 마친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중국 예선이 굉장히 쟁쟁한 팀들이 많았는데 뭐 2등으로 이제 1등 팀이 약간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서 2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2등을 한 이제 중국의 레츠퀴 팀이 좀 우세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알파레드가 조 1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만으로 봐도 라운드 스코어의 이득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선두로 앞서가지 않을까. 앱솔루트도 그런 피해를 많이 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봐도 16대 7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8점. 플러스 많이 18라운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